아 진짜 심각하다 근데. 아 내가 그런 동을 네. 군대 일곱 대 빼고 하는 거니까 뭔가 해야겠다. 와 진짜 되도록 이제 몸이 이 모양이니 네. 제대로 힘을 낼 수 있나. 버피랑 스쿼트 나 되게 우습게 봤거든. 맨몸이니까. 네. 아 진짜 지금 충격이야. 이 상태로 가면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거기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데 하다 똥 쌀 것 같아 진짜.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짜 사나이 2기에 지원을 하게 된 프로팔 씨름 선수 백성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올해 38이고요. 국내 유일의 전업팔 씨름 선수로서 6년차 한국 팔 씨름 오른팔 통합 랭킹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 보니까 되게 빵빵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제 팔로 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요. 몸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자꾸만 살은 찌고 체력 관리도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안 되고 해서 이번에 가짜 사나이 2기에 제가 선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피지크는 딸릴 수 있지만 정신력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직에 종사하는 팔씨름 선수로서 최고 클래스의 세계대회에서 체급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이려면 체급을 한 체급 낮춰야 되는데 당연히 동양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끼락지라든지 이런 조건이 좋지 않아서 목표를 하는 것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한 체급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극한의 상황에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다잡을 수 있는 담금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야 이거 빡세! 팔씨름을 너무 많이 했어. 아 이거랑 다르다. 다르죠. 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 4 시작!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0 이거밖에 안 돼? 네, 50이요. 와, 미쳤다, 진짜. 아이,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아, 나 못해도 65개는 할 줄 알았거든? 65개요? 이 속도로 절대 안 나와요.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럼요. 운동 하나 티가 난다. 윗몸을 키! 윗몸을 키 가자. 하나, 둘, 셋. 자, 머리 안 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심각하다 진짜. 빨리 가야 돼. 야, 버프테스트 가야 돼요. 버프 가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형 열 개는 해야 돼요. 열. 형 하나, 둘, 셋. 14개로 하겠습니다. 아, 우선 하자. 쉽지 없죠? 일단 뭐 스쿼트야? 네, 스쿼트 해야죠. 쉽지 않아. 바로 가야 돼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42개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회 결승점 빼고 이렇게 땀 흘리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충격이다. 선열이 형,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거를 이행 연습이라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대로 올려. 올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 이제 지금. 아, 진짜 심각하다, 근데. 아니, 근데 버피까지는 내가 좀 이해를 해요. 솔직히 왜냐면 연속적으로 하고 버피까지는 좀 그랬는데, 이몽일키가 좀 아쉽긴 했어. 아, 나. 그 운동을 네. 군대 일곱 때 빼고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네. 고등학교 체력장인데서 60개는 나오잖아. 58개 막 이런 거. 네. 30개? 나는 내가 나이 먹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 맨날 80만 하니까. 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살이 찔 수밖에 없었네. 뭔 거짓말 안 해. 와. 뭔가 이번 게 딱 계기가 돼서. 아, 진짜 지금 충격이야. 버피랑 스쿼트 나 되게 우습게 봤거든. 맨몸이니까. 와, 무슨 무속에 장수하는 것 같아. 아니, 난 버피는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내가 해보니까. 확실히 팔씨름만 하다 보니까. 계속. 몸이 이 모양이니. 네. 제대로 힘을 낼 수 있나. 나 겁난다, 될까봐.
이 상태로 가면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거기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데 하다 똥 살 것 같아 진짜. 진짜 되도는 집이야. 이걸 매일 해야겠다 진짜. 매일 어지러워. 아니 이 땀똥인 거 진짜. 아 나 진짜 무슨 운동선수에게 화난다 화나. 아, 좀 예상은 했어. 몸통 자체가 나오는데 자신이 부서가지고 몸통. 근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해도 이거보단 많이 할 것 같아. 야, 진짜 춥다. 쪽팔리다 진짜. 야, 운동 안 쟀는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죽어나요 지금? 운동이요? 스쿼트에서 그래? 그렇지. 안 쓰던 근육을 너무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형이 40살 되면 더 심해질 거야.